거실 폭 4m 80, 층고 2m 80. 마치 펜션인 것 같은데요? 이런 주방을 냅두고 배달을 시킨다고요? 아, 그거 잘못된 선택인 것 같은데요? 여기가 안방이냐고요? 아니요, 잘못 보셨어요. 여기는 2번 방이에요. 오늘의 현장은 계양역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요. 버스 정류장이 집 바로 위아래 양쪽으로 있어서 계양역 가실 때 빨리 오는 차편으로 골라서 타실 수도 있고, 자차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타고 서울 나가시기에도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인 아라뱃길이 정말 가까워서 운동, 산책하기에 꿀이죠. 안녕하세요, 하마티빌 라이언입니다. 직구하고 계셨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의 현장 두 개 동인데요. 이쪽은 일반 세대, 이쪽은 단독 세대예요. 오늘은 단독 세대 보여드릴게요. 들어가시죠. 직구할 때 나마티비, 직구할 때 나마티비, 직구할 때 나마티비, 하마티비.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티비,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티비. 왕테라스 복층 빌라 자, 계양구 단암동의 3룸인데요. 여기는 특별한 점이 있죠. 그렇죠, 여기 단독세대죠. 네, 한 층에 우리만 쓰는 단독세대고요.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층고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여기는 지금 탑층이거든요. 네, 2, 3, 4층 이렇게 있는데 지금 4층에 올라와 있어요. 4층에는 층고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아, 여기 그러면은 한 동짜리에 4세대 사네요. 아니죠, 한 동에 3세대입니다. 아, 3세대구나. 2층, 3층, 4층, 1층은 주차장. 맞네. 네네. 실내 모습 바로 보여드릴게요. 전실 보시면은 사이즈 되게 괜찮아요. 널찍하게 잘 나왔는데 테라조 포세린 타일로 벽면이랑 바닥까지 다 깔맞춤 다 해놨어요. 네, 일가사통 버튼 여기 들어가 있고요. 신발장은 3칸 들어가는데 가운데에 거울이 있어가지고 나가실 때 정돈 한번 하실 수 있겠죠. 아래에는 띄움 시공에다가 간접 조명까지 싹. 자,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인데요, 검은색 프레임으로 되어 있네요. 되게 네, 모던하게 잘 되어 있고요. 오, 여기 공간이 되게 넓어요. 자, 들어오시면은 이쪽이 메인 욕실이고요, 이쪽이 방들 그리고 주방 거실이 있는데요, 메인 욕실부터 들어갈게요. 자, 메인 욕실 어마어마하게 넓죠? 아유, 크다. 네, 크죠. 여기 샤워실 따로 있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네, 거의 여기만 해도 메인 욕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여기만 해도 거의 메인 욕실 끝나고. 근데 왠지 보너스 공간, 샤워 공간까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해바라기 수전 싹 돼 있고요. 코너선만 두 개 나와 있고, 거울 슬라이딩장, 선반까지, 무드등까지 완벽해요. 자, 메인 욕실 보여드렸고요. 이쪽이 안방이고요. 여기가 3번 방이에요. 3번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3번 방에 들어왔습니다. 3번 방 사이즈 괜찮아요? 네, 사이즈 그죠? 좋네요. 여기다가 침대 놓고 책상 두고 장 하나 짜시기에 널널한 공간이에요. 그렇죠. 사이즈 재볼게요. 네, 가로 2m 70, 세로 3m 20이에요. 크다. 네, 크죠? 네, 3번 방이 이 정도면 되게 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3번 에어컨. 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요. 3번 방인데 있네. 네. 그리고 뒤에는 살짝 건물에 가려졌는데, 네, 뭐 방에서 뷰를 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커피숍이잖아요. 아, 맞아요. 이거 카페입니다. 3번 방 보여드렸고요. 맞은편에 있는 안방 들어갈게요. 안방에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2번 방이 안방보다 크죠? 어우, 그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랬죠? 네. 여기가 그래도 욕실이 있으니까 안방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사이즈 바로 한번 재볼게요. 네, 여기는 가로 세로 3m 40이에요. 3m 40. 네, 크다. 크죠? 네, 크네요. 3m 진짜. 중반이니까 크게 쓰실 수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자, 안방 욕실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안방 욕실 사이즈 괜찮죠? 샤워하시기에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이 정도면. 맞아요. 네, 여기 길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 폭도 괜찮고. 네, 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해놨고, 요것만 검은색으로 해놨네요. 자, 3번 방 안방 보여드렸고요. 이제 주방을 볼 건데요. 주방 시원시원하죠? D자형 구조로 아주 널찍하게 여기까지. 널찍하죠? 야, 시원시원하다. 네, 마치 펜션형 듯한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네, 여기서 요리할 만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네, 데는 뭐 풍경도 좋고 해서. 그렇죠. 네, D자형 구조로 아주 널찍하게 잘 나왔고요. 수납장도 넉넉하고, 요게 삼성 식기 세척기 옵션으로 들어가요. 네, 식기세척기. 그리고 주방 창도 시원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 3부장은 달아줄 예정이에요. 아, 네. CG가 들어가려면. 잠깐만, CG야? CG면 움직이면 안 돼. 아, 그래요. 3부장 싹. 3부장 이렇게 싹 들어갑니다. 근데 넣어줄라나? 글쎄. 저 욕할 수도 있어요.
자, 후드는 하츠꺼 대형 사이즈 들어가고요. 인덕션이 3구인데요. 삼성 겁니다. 삼성 걸로 넣었구나. 네, 삼성 인덕션 흔치 않아요. 여기 냉장고 2개 들어가겠죠? 대형 냉장고 2개 충분히 네, 들어갑니다. 대형 냉장고 2개 딱 넣으시면 되고 수납장까지. 이제 거실을 볼 건데요. 거실 어마어마하죠? 여기는 거실이 모든 걸 다 했다. 여기는 대궐 아니야, 대궐. 그렇지. 약간 이 조명도 너무 멋스럽게 돼 있어가지고 마치 성에 온 듯한 느낌. 성 가봤어요? 성이요? 네. 성 많이 가봤죠. 무슨 성이요? 리니지에서 공성전? 네, 공성전. 그 성? 거실이 되게 넓은데 사이즈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이즈 5m 나오지 않을까? 5m요? 5m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크기면. 5m는 쉽지 않은데. 4m 77입니다. 거의 5m 네. 가까이 나온다. 그렇죠. 4m 거의 후반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죠. 여기다가 딱 식탁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식탁 딱 세로로. 이렇게 멋있게 있잖아요. 눈꽃. 세로로 이렇게 딱 놔도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 등? 네, 여튼. 여기다가 6인용 식탁 놔도 요쯤 되겠죠?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 하면은 요거는 크기가 아주 놀랄해요. 여기 식탁 6인용 놓고 4인용 소파 들어가도 공간 나와요. 충분하죠. 네. 그리고 여기 천장에 친구도 친구인데 다 간접 조명으로 싹 둘러놔가지고 맞아요. 되게 멋스러운 것 같아요. 진짜 멋있어요. 여기 네. 친구가 진짜 높아서 곳곳에 매립등도 싹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밝아요. 네, 여기는 맞아요. 지금 동향이거든요. 네네. 네, 지금 낮보다는 아침에 해가 더 잘 들어오고요. 뻥 뚫려 있죠? 그렇죠. 뻥 뚫려 있죠. 네. 삼성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설치되어 있고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해놔가지고 너무 네. 깔끔하지 않아요? 그렇죠. 엄청 깔끔해요. 여기 2번 방 한번 들어가 볼까요? 놀라지 네. 마세요. 안방 같은 2번 방. 방 여기 크다. 방 어마어마해요, 지금. 네, 맞아요. 사이즈 한번 바로 재볼까요? 여기 가로가 3m 40. 여기 세로가 3m 70. 안방보다 더 큰 건데? 네, 더 크죠. 욕실이 있어서 안방이라고 하는 거지. 맞아요. 여기가 거의 안방급이죠. 네, 여기 또 붙박이장이 있더라고. 그렇죠. 네. 붙박이장 뿐만 아니라 삼성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네. 붙박이장은 요 정도 깊이가 나와요. 이렇게. 엄청 깊죠? 깊네. 여기다가 뭐, 옷 같은 거 걸기에도 충분하고, 아래 이불장으로 쓰셔도 충분하겠죠? 맞아요. 네네. 앞쪽에는 베란다거든요? 이어서 한번 볼까요? 네. 거의 통이죠? 그러네요. 통베란다예요. 요 정도 깊이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세탁기 큰 거 두셔도 충분하겠죠? 네. 가죽도 널널하고 탄성 코팅 잘 돼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곰팡이 날 염려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 창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어가지고 채광, 환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모든 공간 다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분양가가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분양가 궁금하네요. 네. 이 정도면. 분양가는 4억 초반입니다. 네. 4억 초반? 네. 여기가 단독 세대거든요? 맞아요. 네, 그 정도 값 해요. 계약력이랑 가까우니까. 계약력 가깝고 전원생활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강추. 그렇죠. 네. 큼지막한 사이즈의 전원생활 느낌 나면서 도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장점이 있죠. 솔직히 전원주택 생활하시는 분들이 제일 불편스러운 게 여기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진짜 가까운 거. 그렇죠. 역도 가깝고 양옆으로 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맞아요. 네, 요거 타고 뭐 계양구 시내 나가실 때도 괜찮고. 그리고 중요한 실입주금. 여기는 9,000만 원 정도 예상해 주시면 돼요. 9,000이요? 네, 9,000. 9,000이면 대략적으로 대출이 한 80% 나오네요. 네, 80%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맞습니다. 세대수가 많지가 않으니까 빨리 오셔야지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 아마TV 라이언은 이런 또 다른 꿀매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